선수입니다. 팀의 두 번째 안타입니다. LG로서는 2회 초에 박용택이 타고 1세라로 나가지고 좋은 찬스가 무산됐었고, 네. 그 다음 선두 타자가 나가는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이타수 이학준 권영관으로 간다. 그렇다면 오태근까지 기대를 걸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학준 선수에게 거의 뭐 시작 번트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죠. 그림이 또 빠른 선수인데요. 조인성의 충전 안타입니다. 전개보 같은데 네. 어제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네. 자, 5회 다시 기회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학준. 높은 공입니다. 본인 자신은 이제 본드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맞아 머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본드했습니다. 포수 김상훈 1회 늦었고 1회 선고 아웃. 지금 김상훈 포수가 이제 1루를 한번 겨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인성 선수가 걸음이 빠르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잘 된 게 뭐냐면 이학준 선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첫 바운드가 그 홈플레이트 근처 1m 내에 땅에 닿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이 긴 그런 타구가 나왔다는 거죠. 펀트가. 그렇기 때문에 1루 주자가 2루까지 갔어요. 저기서 채공이 저렇게 솟아오르지 않고 또 그 앞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데 빨리 앞쪽으로 투 쪽으로 가거든요. 네. 뱃 아래 부분에 잘 됐습니다. 1사의 주자 2루를 박힙니다. 1회는 조인상. 타석에 이정범 선수 2루수 침착한 1루에 선구 아웃. 투아웃. 분행하는 선수 쪽으로 다가가네요. 네. 자, 3루수 아주 좋은 수비였습니다. 네, 이학준 1루에 선구. 오늘 병살 두 개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 이학준 다시 1루에 선구에서 잡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이거 진작 선수 친 것 네. 오태근이가 멋진 수비입니다. 네. 오늘 뭐 실수 없이 깔끔한 수비입니다. 네. 네. 투아웃의 주자 없는 상황 오태근 선수의 모습. 타석에는 김경진. 오늘 비교적 타구가 좋았었던 김경진. 투수 그대로 잡지 못합니다. 2루수 이학준 1루 선구 태구 아웃. 자, 경기 종료가 됩니다. 경기 종료되네요. 자, 3회 후에 1승이기 때문에 뭐 감회가 좀 네, 남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도 연승을 하다가 지금 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게임을 보면은 앞서 말 변하고 센터 쪽 중견사패 안타입니다. 투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진영이 안타. 동점 주자가 나갔습니다. 이학준 선수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대주자 네. 이학준이 1루에 나갑니다. 살짝 못 미쳤어요. 워낙 타구가 빨라서. 카운트가 불리할 때 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초구를 던졌는데 워낙 좋은 타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태근 첫 타석에서 바로 아주 큼지막한 아슬아슬한 파울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 홈런이 만약에 파울이 안 되고 홈런이 됐다고 한다면 LG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왔겠죠. 예. 그리고 1, 2회에 LG가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득점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리포트를 끊어내리지 못했고 리퍼트는 8회 1사까지 던지고 내려갔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2. 이거 아닌데요. 2루 갑니다. 2루에서, 2루에서 아웃입니다. 이거 아닌데요. 지금은 볼을 놓쳤습니다만 포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리하지 필요가 없다고 몇 번에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타석에 이태근, 박용택, 이병규, 조인성 줄줄이 지금 좋은 타자가 나오는데 이학준 선수가 문제되게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LG 트윈스의 동점 주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재훈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이학준 선수에게 무슨 화려한 플레이를 지금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실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도루를 뭐 요구하든지 예. 예,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중심 타자에게 맡겨놓고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이 중후크의 하나가 지금 포수 옆에 바로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빠른 줄이라고 해도 저건 살 수가 없는 거죠. 송구가 그렇지. 악송구가 되지 않는 이상. 예. LG가 좋은 경기를 투수들이 해왔는데 예. 결국은 이 조그마한 미스에서 오늘 경기를 지금 내주기 일보 직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상위권으로 가려면 이런 플레이들이 점점 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태근 선수는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이제 박용택 선수 투수 맞고 빠집니다. 고창승에 발 맞고 삼루간이 대훈 선수를 빠져나갔습니다. 기억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학준 선수의 예, 지금도 발을 맞고 굴절이 예, 좌회수적으로 됐어요. 어제였나요? 좀 비슷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 자, 지금 너무나 잘 쳤어요. 예. 예. 드라마입니다. 스코어 4대3.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것이 야구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질 정도의 멋진 경기입니다. 자, 니퍼트 선수의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임태훈 선수가 지금 계속 불리한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던지지 않고 전타석에서도 이병규 선수가 직구를 밀어쳐서 홈런을 쳤어요. 예. 네. 이병규의 투런 홈런 터지면서 스코어 4대3. 이제 리드업이 지적은 LG 트윈스. 이병규의 연타석 홈런 몸쪽으로 바짝 붙어왔습니다. 원볼 로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기고요. 두산이 이기면 그대로 2위 자리 지키면 사실 크루세타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니까 과감하게 2군으로 내렸죠. 상당 기간 크루세타를 기용을 하지 않았고 또 나이트 선수가 부상을 입자 이제 곧바로 교체하면서 한동안은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기존의 뭐 선수들로 아주 잘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에, 정인욱이라든가 이우선, 박정현 네. 이런 젊은 선수들 기회를 잡기 시작을 그 선수 구하우시 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강영식, 허준혁, 이정훈, 이재곤, 배장호, 임경화, 송승준, 김일엽, 김사일, 사도스키, 장원준 투수는 이렇게 꾸려지게 됐고 포수는 강민호, 장성호. 내야수는 정보명, 조성환, 황재균, 이대호, 박정현, 문기현, 김주찬. 외야 쪽에는 이승호, 전준우, 손아섭, 황성명, 가르시아, 황성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롯데는 뭐 예상 밖의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항상 뭐 1등만 너무 강조되고 1등만 기억되는 그렇죠. 그런 사회라인 한데 사실 그게 문제죠. 네. 야구 선수는 선발만도 9명이 뛰고 26명이 이끌어가는 게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기여를 해야지 야구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네. 또 1등 있으면 2등도 있고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정주현은 3진 처리되었습니다. 타석에 이학준 선수입니다. 본래 3진 세 번째 타석. 아, 바로 잡히네요. 직접 처리하는군요. 네. 예, 예. 번트를 된 것이 바로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학준 투수 라인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7회 말 LG의 경기 3자 범퇴 기록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직구하고 슬라이더의 비율로 지금 완급 조절을 해서 던지는데 직구는 그런대로 굉장히 코너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노아웃의 주자 1루인 가운데 4번 타자 이학준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이진영 선수도 3회 때 또 야수 라인 드라이브로 중결수한테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도 오늘 그 LG 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7회까지 잔류가 LG가 7개예요. 자, 유일한 먹이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겠는데요. 넥센이 유일하게 앞선 상대가 LG입니다. 최하위니까. 그렇네요. 오늘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올해 승수가 12승 7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팀들, 나머지 팀들에게 모두 앞서질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LG에게만. 그러니까 5승이 앞섰으니까 이 5승만 만약에 추가하고 더욱더 승수를 LG 입장에서 뒤바뀌어서 잡았더라면 사각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선수들. 정진호 선수가 나왔군요. 좌익수로 정진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초구는 높게 왔습니다. 호수는 용덕한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박준 선수가 2호수로 나왔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몸쪽을 골라내면서 볼넷 출루. 프로에서 성공하는 선수를 제가 30년 쭉 지켜보면은 진짜 성공하는 프로들은 여기서 변명 늘어놓는 선수는 타팀과도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학준도 지금 이 무관심 도루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뛰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이타순의 경험이 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줘야 돼요. 그걸 플레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묶고 놓지 않으면 갚으려야 돼요 지금은. 나거든요. 이런 게 LG로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쿼가 9대1에서 뛰라고 놔두면은 뛰어가지고 내야 땅골이 오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든지 진루를 하든지 드루페인을 안 당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한 명의 선수가 기행음을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높게 내야에 떴습니다. 고영민이 뒷걸음 놓치면서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학준 선수를 막고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1루수도 뒤쪽으로 가있고 뛰라는 거거든요. 예. 예. 89년 단일 시즌제 변경 이후에 9년 연속 4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롯데가 00년 시즌부터 07년까지 8년 연속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LG 트윈스가 03년 이후 현재까지 가을잔치 최초대 맞지 못했습니다. 오늘 게임은 이미 두산 쪽으로 넘어간 게임이다. 예. 그렇다면은 한 번이라도 다섯 개 들어서는 거는 좀 이 윤진호라든지 또 이댄스도 지금 감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중요한 거죠. 기회를 주고 맞아야 되니까. 만일 여기서 내야 땅골 드루 플레이 끝나면 윤진호가 다섯 개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느린 변화고 지금도 1루수 뒤쪽으로 멀리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픽업 플레이를 하지 않거든요. 예. 1루수가 나가 있는 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뛰어도 되는데 투수라이까지 몰렸어요. 예. 파울. 그리고 지금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학준 선수가 스킵 동작하고 뭐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바운드볼. 왜 그러냐면은 스킵 공장 이런 걸 가지고 한두를 같이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타자가 그림이 좀 느린 김태군인데. 예. 느린 변화고 유격수 쪽으로 흘렀고 1루 아웃. 예. 그리고 1루에서 더블 플레이로 오늘 경기 종료. 예. 그 게임을 이미 뭐 두산 쪽으로 갔지만은 윤진호 수비 전문 선수라면 다수게 들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예. 이런 걸 못했으니까 좀 아쉽고. 오늘 게임은 뭐 일방적으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리포트의 우위. 그리고 임찬규가 패전투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중반까지는 접전을 펼친 것은 LG로서는 이제 소득으로 봐야 되겠어요. 상대 전적에 있어서.